Сегодня у меня не очень удачный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я готовила ужин, я порезала палец. А как вы провели свой выходной? Я бы бое.아무도 내 아, 영상 댓글 안 해줘. 뭐 어떤 어플인데? 외국어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재밌는 질문을 했어. 커피 왜 좋아하는지. 커피에 대해 되게 기억해 지겠거든. 내가 이렇게 핑크 컵 들고 나는 화장도 했거든. 오랜만에. 근데 나는 러시아 말로 했거든. 아마 그것 때문일까? 러시아어 배우는 사람이 많이 없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하이비 쓰고. 여보 영상 올린 거 한번 보여줘. 여보 아이디 뭐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지. 니나나. 이거 완전 여보한테 딱이네. 여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할 수 있으니까. 스페인어도 조금 하지. 맞네. 영상 어떻게 올려? 한번 보여줘. 쉽잖아. 언어 선택하고. 언어 진짜 많다. 근데 나는 당연하지 러시아어로. 그 다음에 끝! 찍으면 돼.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여보가 말하는 거 그냥 자동으로 써주는 거지? 보자. 또 뭐 물어볼까? 오늘 월병 없으셨나요? 맞아? 월병? 월요병. 월요병. 월병 뭐야? 무슨 병이야 그거? 일단 보자. 나는 서브타이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서브타이틀 그냥 제대로 하면 돼. 어? 나는 러시아어로 선택했었어. 근데 한국어를 썼어. 아. 다시 땡. 좋아요. 구독. 러시아어로 한 번 더 찍을게. 러시아어로 선택하고. Сегодня в Корее резко похолодало. А вы любите зиму?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Окей. 해보자. 완전 완벽해.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나왔어. 나는 수정할 게가 없어. 오늘 한국이 갑자기 날씨 추워졌어요. 추운 날씨 좋아하셔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화면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 나 원래 이쁘잖아. 근데 뭔가 필터한 것처럼 나와. 필터 좀 있어. 그게 진짜 좋아. Let's do this.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도? 응, 그럼. 내가 올린 거 바로 볼 수 있어. 또 내가. 아, 이거 내가 댓글 했어. 여보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날 무시하지 마. 사람들 영상이 되게 많다. 진짜 재밌는 질문이 많아. 나는 동생한테 아빠한테도 추천했어.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몇몇 나의 영상 봤는지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처럼 라이크 같은 거 없어서 그게 내가 사람들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볼 수가 없잖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 버그 같은 거 좀 있어. 올리고 영상이 바로 뜨진 않고. 아니면 뭐 그거 저거. 아직 어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임프루브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시작했을 때 여기 설명 봤을 때꽃 같은 것도 줄수 있거든? 꽃이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나는 꽃이 있다. 여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첫 영상 누가 댓글 남겼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꽃줄수 있어. 이렇게. 이걸로 뭐 해? 나중에 꽃으로 돈 받을 수 있대. 여보 아이디 다시 한번 알려줘. 쉽잖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보한테 영상 찾아서 댓글 달지. 그냥 민나 한나. 네. 동생도 있어. 여러분 동생은 뭐야? 좋아하시는 동생. 동생 아이디는 뭐야? 동생 아이디. 동생 아이디도 광고해 주자. 동생 아이디 그냥 메리. 러시아어 꽃 많어. 동생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질문 잡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대답을 해. 특히 나는 중국어 지금 포커스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왜냐면 중국어 진짜 엄청 까먹었어. 근데 이거 덕분에 진짜 쉽게 리마인드 할수 있어요. 왜냐면 맞다, 중국 여보. 말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 한자도 나오고 그리고 나는 아까 그저께 중국어로 대답했어. 어떤 사람? 거기 어때? 보여줄까? 반응 있어? 없어. 봐봐. 여기. 진짜네. 들어보자. 大部分就是吃的东西，咖啡、茶或者红酒，要看他喜欢什么。我也很喜欢自己做蛋糕，或者自己做여보 연습 좀 해야겠다. 饼干。这个，왜냐면 여기 온 사람이 어떤 좋은 선물 추천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도 중국어로 물어본 거야? 중국 사람이 물어봤어. 그 질문이 중국 사람 맞는 거야. 뭔가 옛날에 학교 생각이 나네. 그때 선생님들이 다이얼로그 하라고 시켰을 때, 반 친구하고 같이 책상에 앉았던 반 친구랑 그 대화하라고 시켰을 때, 그리고 질문을 주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연습하게 그런 느낌? 내가 학생,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느낌. 안녕, 나 바빠.